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종혁입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기다리셨고, 저이 얘기 들으려고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 맞잖아요. 아닌가요? 아침 9시부터 오셔서 지금 계속,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신 분좀손좀 들어주세요. 와, 대단하시네요. 하루 종일.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못 물어봤는데, 학생 한번 손 들어서 학생. 내리셔도 되고요. 그 이게 작년에 하고 올해 또한건거 아세요? 네, 모르시나? 작년에 혹시 오셨던 분? 계시는구나.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째죠, 지금? 한 8시간 됐나요? 8시간 동안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제가 무슨 얘기 할 건지 잘 까먹었어요. 아침에는 이렇게 굉장히 빠릿빠릿했는데 지금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근데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생각날 것 같고요. 정리를 하려고요, 저는. 마지막이라서 뭐 하다 보니까 정리하게 되는데, 뭐 내용도 정리하는 것 같고, 그냥 편하게 정리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그냥 재밌게 하려고 쓴 거고요.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혁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는데, 실리콘밸리 와 보신 분 많이, 예, 감사합니다. 어딘지는 아시죠? 아시는 거죠? 아시는 걸로. 실리콘밸리를 이제 얘기를 하려는데, 갑자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세계 인류의 역사를 바꾼 4대 발명품이에요. 제일 저쪽 이게 있는 게 저기 종이죠, 종이. 종이 중국에서 만들었고, 이쪽은 나침반, 저거는 화약, 이거는 그 인쇄술이죠, 인쇄술. 제가 갑자기 왜 실리콘밸리 얘기한 데서 갑자기 중국 얘기를 왜 하느냐? 중요 연결을 하려고요. 연결하는데, 화약하고 인쇄술만 좀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화약을 만들었는데, 사실 저쪽 위에는 이제 유럽의 최초 대포, 유럽에서 만든 대포고, 밑에 거는 구텐베르크가 만든 이제 금속 인쇄액이죠.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사실 그게 꽃을 피운 거는 유럽입니다. 특히 인쇄술은 세계 역사를 바꿨죠. 구텐베르크가 만들어서 그걸로 책을 찍어내고, 저쪽 왼쪽에 있는 거는 그 마르코 폴로가 지금 동방견문록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걸 읽었죠. 만약에 금속 인쇄가 없었으면 신대륙을 발견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 나도 이렇게 피를 받아서 한번 미친 듯이 서쪽으로 가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실리콘밸리도 있고. 차이가 뭘까? 중국은 그렇게 멋진 걸 만들었는데, 사실 중국에서 꽃을 피우지 못했어요. 결국 유럽에서 꽃을 피웠고. 뭘까? 제 생각에 그래요. 대포는, 화약은 중국은 굉장히 안정적이었잖아요. 안정지향적으로. 그래서 만리장성도 쌓고. 하지만 유럽에서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고,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 치열해, 전쟁. 서로 죽이고 싸워서 이겨야만 되고. 인쇄술은 그참뭐 금속 구텐베르크가 아니라 이제 직지신경도 있지만, 중국이나 한국이나 옛날 우리 역사를 볼때 국가가 했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점을 하기 위해서 그 인쇄를 했지만, 구텐베르크의 그 유럽에서의 인쇄는 뭐죠? 민간이 했고, 그 지식을 좀더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꽃을 피웠다라는 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이제 갖고 혁신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발명을 한다고 혁신입니까? 창의력만 있으면 혁신이 되느냐?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굉장히 이런 뭘 만들어야 되고 창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게 다 혁신으로 이루어진 것만 같진 않아요. 이렇게 역사를 볼 때, 오랜 역사를 볼 때. 아, 참, 제 소개를 해야죠. 저는 윤종혁이고요. 저는 대학 전공은 지질학을 했고, 그리고 LG에 좀 다녔고요. 미국 가기 전에, 그리고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석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IT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아까 우리 임 센터장님 잠깐 처음에 소개했지만, 이제 미국에서 산지 거의 20년이 다돼 가네요.
그런데 제가 IT 컨설팅을 하니까 이게 그 제가 그동안 일했던 회사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 건데 다 적은 거 아니고, 그리고 제가 뭐 이 회사를 다 옮겨다닌 건 아니고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길게 짧게 그 클라이언트 회사에서 일을 한 회사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이 얘기를 다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이 회사들이 뭐 실리콘밸리 있는 회사도 있고요, 실리콘밸리가 아닌 회사도 있고, 큰 회사, 작은 회사, 또는 지금 없는 회사, 여러 다양한 인더스트리가 있는데, 그런 회사들에서 일하면서 제가 느꼈던 실리콘밸리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고 실리콘밸리도 정리하고 오늘의 세션도 정리를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퀴즈, 네, OX 퀴즈로 좀 풀어보려고 해요. 그냥 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한,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은 이렇게 지적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고요. 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자, 그러면 혁신은 실리콘밸리에서 시작을 한다. 어떻게 뭐 속으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흔히 많이 실리콘밸리의 혁신 산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진 것보다는 다른 데서 만들어져서 실리콘밸리에서 꽃을 피운 게더 훨씬 많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회사들도 사실은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들어져서 실리콘밸리 와서 꽃을 피우는 회사들 많고요. 기술도 그렇죠, 기술도. 아까 그 우리 그 리누스 말씀하셨지만 리스토발드스 저기 어디죠? 핀란드 사람이죠. 실리콘밸리 사람 미국 사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시작 꼭 그렇지만 않답니다. 근데 사실 뭐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좀 생각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이제 거기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이제 사실 이런 질문들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몇 개를 해본 건데 모두가 실리콘밸리에서 모두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어떻게 가면 아까 저한테 잠깐 그 쉬는 시간에 질문하셨던 분도 내가 가면 창의적이 되느냐? 다 창의적이고요. 다 혁신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실리콘밸리에서 다 사람 사는 데 거의 사람이 몇 명인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적, 혁신적인 사람 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대부분은 창의적이지 않고 혁신적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리콘밸리 가면 뭐그뭐다 천재들만 살고 굉장히 머리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거기 가면 뭔가 몸만 가면은 다 되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 경험으로는 거꾸로입니다. 체계적으로 된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 인터넷을 믿지 말아라.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간접적으로 보면 굉장히 뭐가 다 잡혀 있고, 하지만 그건 이미 최종 결과물이고요. 그 안에서 과정은 엉망입니다. 회사가 돌아가고 시스템 하나 만들고 할때 엉망이에요. 그래서 사실 엉망이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엉망이지 않으면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엉망인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실리콘밸리에 가면 모든 것이 맞짜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와서 많이들 또 실망을 하세요. 왔는데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 자기가 부딪혀서 만들어내고 좌충우돌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실리콘밸리 가면 다 창업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절대 아니죠. 창업하시는 분들 비율로 따지면 제가 통계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지 않죠. 예, 그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눈에 띄고 하지만 대부분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는 대부분은 기업체에서 일을 합니다. 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창업을 하시죠. 하고 열심히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제가 볼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우러나와서,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우러나와서 이걸 도저히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모두가 실리콘밸리 가면 나 오늘도 창업 하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오해를, 그런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에 대한 환상 또는 오해 중에 가장 큰거 하나가 창업. 아까 저 소개하실 때 제가 뭐 작년까지 그 K그룹 뭐 그런 일도 했지만 K그룹이 무슨 창업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리콘밸리 하면 창업이라는 등식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창업
창업을 할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여러 가지 창업이 활발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창업을 받쳐주는 기반 인프라스트럭처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죠.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바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여러 가지 다양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창업이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창업자만 있다고 성공을 합니까? 벤처 캐피탈리스트만 있다고 성공을 합니까? 절대 아니죠. 정말로 중요한 거는 각자 자기 일상에서 기업에서 자기 맡은 바 일하는 사람들로 그 실리콘밸리가 이루어지는 거지 모두가 창업을 하는 거 아니고요. 아, 모두 돈을 많이 그 너무 이렇게 막 성공하는 얘기만 들으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요. 뭐 엔지니어들 돈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실리콘밸리 물가 비싼 거 아까 우리 조성우 님도 얘기했지만 물가 굉장히 비싸죠. 뭐 가장 기본적으로 방 오죠. 방이 없는 스튜디오라 그러죠. 그거 뭐 2천 뭐 한 달에 200만 원을 내야지 사는 동네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집값 내고 뭐 하고 그러면 별로 사실 남는 거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엔지니어가 아닌 그러니까 직급 하는 일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돈을 받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실리콘밸리에 가면 돈을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실리콘밸리에도 분명히 그 IT와 관계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오해는 실리콘밸리 가면 무조건 다 성공하고 모두 다 돈을 받는다. 돈을 많이 번다. 절대 아니고요. 거기서도 분명히 다 그 차이가 있고 자유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그 아까 처음에 왔던 거와 비슷한 얘기인데 다 똑똑해가지고 가면은 뭐 알아서 다 잘하고 다 천재들만 있고 그래서 내가 가서 할 수 있을까? 거기 가면은 다 이렇게 알아서 잘하고 혼자서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실리콘밸리가 성공하고 잘 되는 이유는 서로 도와줘서 잘 되는 거지 개개인이 우세해서 잘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선 개개인이 많이 있죠. 당연히 많이 있지만 그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도와서 공유하고 나눠줘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잘 되는 거지 혼자 알아서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 알아서 잘하는 사람은 아 물론 있죠. 없다는 건 이제 그 잘못된 표현이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은 서로 잘 알려줘요.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지금 공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거를 뽑은 이유는 제 생각이 아니라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질문을 받으면서 좀 몇 가지를 정리해 본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많이 이제 실리콘밸리의 진출을 생각하시면서 얘기를 편하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 가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거기서 잘 되는 회사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장사를 사업을 해서 거기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상으로 돈을 버는 회사보다는 실리콘밸리에서 시작을 해서 글로벌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회사가 훨씬 많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 실리콘밸리에 오시는 분들이 특히 사업으로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뭘 해먹겠다 장사를 하겠다 사업을 하시겠다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엔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좋은 그 마켓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좋은 마켓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굉장히 거기는 그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이 실리콘밸리라는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그 마켓과는 좀 다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지 않고 아 실리콘밸리에서 뭘 하겠다 거기서 매출 올리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 실리콘밸리 하면은 이제 떠오르죠 늘 뭐 요즘은 이제 구글이 무슨 관광지처럼 오시면은 다 한 번씩 보셔야 되는데 뭐 구글 대표적인 회사고 페이스북도 있고 멋지죠. 멋지고 시설도 좋고 뭐 편하고 이렇게 복지 사원 복지 아까 뭐 휴가 무제한 또는 뭐 그 아침 점심 저녁 그 훌륭한 카페테리아에서 맛있는 거 주고 근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는 회사가 더 많아요. 각 인더스트리마다 또는 그 분야에 따라서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나 그런 제도가 많이 차이가 나고요. 시설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막 편하게 일하는 데도 있고 또 아주 굉장히 칸막이로 까막 이렇게 막힌 회사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실리콘밸리에 오면은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실망을 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의 회사도 많습니다. 밥 안 주는 회사가 훨씬 더 많고요, 사실은. 예.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이렇게 밖에 나가면 멋있는 데 많지만 거기는 이렇게 밖에 나가도 이렇게 먹을 데도 없고요. 밥값도 비싸고. 그래서 이런 그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생각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 모습이 전자가 아니고 오히려 다른 부분이 많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근데 그런 이제 그래도 이제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죠. 복지나 이런 시설이 좋은 회사 많이 있는데 굉장히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어려운 분들이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정말 행복하면은 그 회사 계속 다니겠죠. 하지만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많이 움직이는데 물론 돈을 더 많이 받아서 더 좋은 회사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 때문에 그 회사를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아무리 복지가 좋고 시설이 좋고 뭐 회사가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라더라도 내가 일하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환경, 주어진 어떤 시설, 주어진 혜택에만 생각을 그것만 보시고 실리콘밸리 생각한다면 한쪽밖에 못 본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엔지니어. 실리콘밸리는 엔지니어가 천국이 실리콘밸리는 엔지니어가 천국이다. 말이 되나요? 하여간 그 엔지니어가 대우를 잘 받는 건 사실이고 엔지니어가 중요한 건 사실이죠. 모든 대부분의 그런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엔지니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근데 정말 갑일까요? 겉으로 보기엔 갑으로 보이지만 거꾸로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엔지니어가 한테 그렇게 해줘야 되니까 하는 거고 사실은 엔지니어를 조종하는 거죠. 나쁜 의미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엔지니어만이 엔지니어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회사에는 기획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만든 제품을 갖다가 파는 사람도 필요하고 뭐 많잖아요. 여러분 어느 그 조직이 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왜 제가 이런 일을 하면 나는 엔지니어가 아닌데 실리콘밸리 가서 제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엔지니어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한다든지 거기서 어떤 기회를 얻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상대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엔지니어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갑입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볼 때 실리콘밸리는 갑, 을, 병, 정보다는 제가 볼 때 모두가 서로가 다 갑이고 서로가 을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실리콘밸리 하면 다 엔지니어만 있다. 엔지니어만 있으면 절대 회사 안 돌아가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일을 해야 되고요. 개인보다 조직이 먼저. 사실 지금 제가 이거를 써놓고서도 답을 잘 모르겠어요. 개인이 중요할 수도 있고 조직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실리콘밸리 회사의 운영을 보면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이상적인 회사 또는 잘 되는 돌아가는 회사를 보면 개인과 조직을 다 중요시하고 다 조화를 이룬 회사들이 성공하고 잘 돌아가는 회사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뭐 답을 이렇게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런 그 개인과 조직을 다 이렇게 잘 아우르는 회사, 아우르는 기업, 아우르는 조직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사람들이 모두 나이스하다. 그 이제 우리 아까 마이크 굉장히 나이스하게 말 잘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저기 그 뭐였죠? 아 내가 물어봤는데 까먹. 일본에서 그 아까 질문하신 거 두 단어 뭐 겉으로 보이는 것과 아니, 들었는데 기억이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그쪽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나이스하죠. 너 잘해. 하지만 그 사람들 결코 그렇게 말하는 거 다 받아들일 수 없고요. 또는 거꾸로 말하면 실제로 아주 치열하게 저렇게 말해도 되나 할 정도로 아까 우리 오태훈님 말씀하셨지만 절대로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 정도로 나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굉장히 치열합니다. 회의할 때
많이 싸우고요. 싸우는 게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좋은 건 좋고 안 좋은 건 안 좋고.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면은 굉장히 커서 막 평화로울 것 같고 이 뭔가 이 나이스한 친구들과 하면서 늘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스트레스의 연속이고요. 늘 투쟁의 연속이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나를 설득시켜야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오태훈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익혀야만 결코 거기서 같이 일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아, 뭐 저 사람 나한테 웃고 얘기한다고 나 좋아하는구나. 아니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정규직이 되면 잘릴 염려가 없다. 당연히 답이야. 이건 답은 X죠 X. 정규직이 돼도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가 이제 많이 다른 거고요. 정규직이라서 잘릴 염려가 없는 건 전혀 아니죠. 아무 때나 잘릴 수 있으니까. 예. 그 규정, 그러니까 회사에 입사할 때 그렇게 그 사인을 하죠. 회사는 너를 언제나 자를 수 있고 너도 언제나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 아무 이유 없이. 그게 이렇게 보편화된 된 거고요. 그래서 정규직이 된다 그래서 그 고용의 안정이 보장이 되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서 그 이 그런 어떤 그 사고의 차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리콘밸리에 이게 어떻게 보면 혁신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늘 불안하고 그래서 내가 잘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가 잘하지 않으면 또는 같이 일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도 그만 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이직이 잦죠. 여러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옮겨다닙니다. 아까 우리 마이크도 뭐 벌써 미국에서 뭐 서너 군데서 일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자주 옮겨다니면 기업과 산업의 결국은 발전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생각은 저의 생각은 반대예요. 오히려 자주 그러한 그 서로가 이동해 가면서 좋은 문화 좋은 것들을 다른 곳에 가서 더 발전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많은 큰 뭐 야후, 구글, 페이스북 또 그 이외 여러 회사들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쭉 이렇게 그 회사들 이렇게 순서대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또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 회사들이 발전 안 했나요? 오히려 더 발전했죠. 기업이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문화를 볼 때도 좋은 거, 아, 나 이 회사 할 때 이런 거 좋았는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더 좋게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더 발전을 하고요. 또 하나, 엔지니어가 일하다가 다른 회사 가면은 여기 회사, 우리 회사 기밀 또는 어떤 소스코드 가지고 가서 그거 똑같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회사의 기밀 유출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 회사들 물론 있지만 제가 볼 때 한두 명이 회사를 그만뒀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다 그래서 그 제품이 뭔가 카피가 될 수 있는 회사는 애초에 잘 못 될 회사, 잘 될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발 문화, 우리 저기 박상민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개발 문화는 절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소스 코드 다 가져가도 결코 그거를 다시 그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하고요.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 얘기는 인력, 사람들이 자주 이동한다는 건 오히려 선순환이 되고 좋은 거는 발전하고 나쁜 건 걸러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곳이 이제 그 실리콘밸리고요. 승진하면 관리자가 된다. 또는 관리자가 되려면 승진해야 된다. 이거는 그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관리자와 기술자는 다른 트랙이고요. 다른 트랙이고 승진의 의미가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그 마이크도 얘기했지만 사람 직함을 안 부르기 때문에 물론 조직에서의 어떤 직함은 있지만 그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떤 역할을 갖고 하느냐는 거지 그 어떤 지위가 뭐냐는 사실 그닥 중요하진 않죠. 중요하지 않고 승진한다고 해서 어떤 나 엔지니어 하다가 승진하면 그 다음에 관리자가 된다 그런 거 전혀 아니고 내가 관리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관리자가 되는 거고요. 나는 계속 이 엔지니어 하고 싶다면 엔지니어를 하는 거고요. 근데 승진하는 건 그냥 보통 이제 그 연봉 인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면 내가 하고 싶으면 돈 많이 주면 되는 거지 굳이 관리자를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또 있고 또는 난 해보니까 나는 사람 관리하고 팀 관리하는 게 나는 내가 그게 더 좋다 그런 사람은 그쪽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승진과 어떤 매니저가 되는 거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년이 없잖아요. 정년 보통 그
일단 정년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다들 뭐 자기가 일하다가 돈 벌고 또는 뭐 다른 하고 이제 피곤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정년이 없으면 사람들이 계속 밀리면 인력 적체가 있고 다른 사람들 새로 밑에 신입사원을 못 뽑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그것들이 더욱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그 전체 그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하지 결코 정년이 없다 그래서 그 다른 세대 다음 세대의 기회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은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년이 없다는 거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그 관리자와 그 이 엔지니어의 차이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IT를 볼 때 안타까운 건 정말로 훌륭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회사에서 연차가 올라가면서 그 전문성을 버리고 관리직으로 가서 다른 일을 하시고 그러면 그 전문성은 어디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시 그 후배들이 거기까지 다시 쌓아야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정년이 없고 관리자와 어떤 그 엔지니어의 트랙이 다를 때는 그 기술과 전문성이 계속 발전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바로 그 실리콘밸리 혁신은 그러한 것들이 쭉 밑에서부터 쌓아온 것들이 이렇게 두텁게 올라가는 그러한 효과지. 만약에 실리콘밸리 정년이 있다 그러면 지금의 실리콘밸리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아까 우리 저기 좀 전에 보신 슬라이드 이렇게 뭐 식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들 히끗히끗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70세에 코딩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주 뭐 전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 분들이고 마지막 OX 퀴즈인데 뭐 같은 얘기예요. 실리콘밸리는 젊다. 젊을 수도 있고 안 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젊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다들 젊은 것 같아요. 마음이 네.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즐기고 그러면서 볼 때 굉장히 젊지만 실제 그 이 나이를 봤을 때 그렇게 젊지 않습니다. 젊은 분도 있고 나이가 뭐 20대부터 70, 80대까지가 다 어우러져서 돌아가는 곳이지 혹시 실리콘밸리는 나는 젊은 뭐 20대는 실공을 가지만 나는 3, 40대 나는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 아니 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이 때문에 할 수 그러니까 뭘 못하고 또 나이가 젊기 때문에 더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더 이렇게 많은 다양한 모습을 보면 그닥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고 혁신이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 혁신이 오히려 더 여기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의 판단을 맡기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은 이런 얘기 들으셨죠. 아하 모먼트라는 거. 막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돌아와서 뭔가 아이디어가 터져나오고 그걸로 뭘 만들어내고 라는 걸 많이 기대를 하세요. 네, 그래서 창의성, 창조 많이 그런 걸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아하 모먼트가 분명히 있지만 아하 모먼트로 되는 혁신이라는 건 아하 모먼트로 되는 혁신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순간적으로 깨달아서 되는 건 혁신은 아닌 것 같고요. 실리콘밸리 혁신 이런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또는 이 층이 넓은 층, 두터운 층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는 거대한 플랫폼. IT 이런 하이텍 인더스트리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서 만들어진 거대한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집단 창의력. 다 천재가 아니고 다 평범한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의 창의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그런 이 구조적인 또는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어떤 장점 때문에 집단적인 창의력이 생기는 거지 결코 한두 사람이 똑똑해서 만들어지는 실리콘밸리 혁신이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인본주의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인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기술을 만들어내고 돈이 중요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사람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개인의 마음 또는 집단의 마음 또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그런 인본주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실리콘밸리 혁신이 이루어지지 결코 돈만 바라보고 기술만 바라보고 하는 곳이라면 실리콘밸리가 그런 곳이라면 지금의 혁신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슬라이드. 아까 우리 리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리더 역할을 합니다. 리더가 꼭 내가 앞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뭐 일을 시킨다든지 또는 일을 끌어낸다든지 그런 게 리더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리더고 무슨 일이라 가장 신입사원이라도 내가 리더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여기에 조직에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혁신이 일어나는 거지 결코 시키는 일하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물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기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실리콘밸리는 이렇게 모두가 내가 리더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 곳이고 그런 분들이 또 많은 조직일수록 더 잘 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마쳤고요. 저는 일단 이건 제 이메일인데 이메일로 뭐 질문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하여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패널 디스커션 할 거지만 여기 수고하신 분들 여기 이제 불 좀 켜주시죠. 이거 핀은 꺼주시고 우리 사회자님 하시겠지만 저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임 선생님 이렇게 잠깐 일어나시고요. 우리 수고하신 분 하얀 옷 입으신 분 잠깐 좀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너무 수고하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동적이네요. 이렇게 이 시간까지 이렇게 다 앉아 계셔서 네 감사합니다.